여러분들도 똑같은 사고를 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고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아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데요. 잠깐 방심한 사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보시죠. 블박차가 잘 달리고 있고요. 저 앞에 황색 전멸 교차로입니다. 여기에서 좌회전 들어가다가 쾅! 이런 사고 많이 당할 수 있죠? 낼수 있죠? 여기에서 좌회전할 때 황색 점멸일 때 상대도 황색 점멸 이럴 때 블박차 들어가니까 상대차가 1차로에서 양보해줘요. 1차로 차가 1차 이게 우선입니다. 근데 블박차 좌회전하러 들어오니까 저 차가 오다가 브레이크를 과속방지턱 살짝 넘어서 양보를 해줍니다. 아, 여기가 과속방지턱이군요. 여기가 횡단보도가요. 여기서 살짝 속도 떨어질 때 양보를 해주는데, 블박차 이때 들어가는데, 여기서 달려온 차랑 사고 납니다. 이런 사고 많이 일어나죠. 이랬을 때, 이거 몇대 몇인가요? 이런 사고에서, 자, 한번 보죠. 상대 측은 블박차 80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80. 블박차 측에서는 우리 보험사는 블박차 70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50대 50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사고. 운전자와 두 아이, 그러니까 부인이 운전하시고 애들이 둘이 타고 있었네요. 그런데 뭐 많이 다치진 않았네. 다행히 안전벨트 다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 견적이 450만이면 크게 망가졌죠. 여기에서 비보 좌회전 구역이라서 80대 20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보 좌회전은 아니죠. 비보 좌회전이라는 것은 비보란 표지판이 있고요. 신호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녹색 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는 걸 말하죠. 여기 신호등이 없어요. 황색 전멸등이에요. 그래서 비보 좌회전이란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해서 좌회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 측은 100대 0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번 사고 본인은 50대 50 생각하고 상대차는 100대 0이라고 주장하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80대 블박차 잘못을 80 또는 70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다시 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블박차가 여기서 좌회전하는 겁니다. 황색 점멸. 나도 황색 점멸, 상대도 양쪽 다 황색 점멸이에요. 황색 점멸해서 여기서 좌회전 들어가는데 1차로 차가 잠깐 멈춰줬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데 2차로 차뿡 오면서 부딪혔습니다. 양쪽 다 황색 점멸. 양쪽 다 황색 점멸이면은 어떻게 가야 되나요? 황색 점멸은 조심해서 가는 겁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랑 똑같아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조심해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색 점멸일 때는 황색 점멸 대 적색 점멸은 적색 점멸은 일시정지했다 가는 거고요. 황색 대 황색 점멸이면 황색 점멸은 둘다 조심해서 가야 돼요. 자, 여기서 근데 블박차가 좀 빨라 보이죠? 저요 앞에 좀 다소 빨랐어요. 여기서 가다가 다른 차보다 버스보다 상대적으로 좀 빨랐고요. 천천히 들어가도 되는데 다소 좀 급하게 들어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속도를 줄였어야죠, 속도를. 왜냐면 직진하려는 차가 있잖아요. 내가 시간적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직진하려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차로 차는 양보를 했어요. 저 양보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억지로 양보한 거죠. 그런데 2차로 차는 그냥 쑥 오다가. 이번 사고, 만약에 2차랑 사고 났으면 80대 20 정도 볼수 있습니다. 근데 2차는 1차로 차가 안 가고 서 있잖아요. 그럼, 나보다 앞에 가던 차가 안 가는 왜 그럴까? 뭐 있나 하면서 2차 조심했어야 됩니다. 직진차 우선이에요. 직진차 우선이지만 2차도, 2차가 안 가네? 항상 나보다 앞에 가는 차랑 신호가 있어서 또는 그 차가 좌회전하려고 깜빡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다가 보조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 차보다 먼저 나가다니 사고가 나는 거죠. 이번 사고는 요차 30, 블박차 70 정도로 보입니다. 이럴 때 블박차는 내가 손진입 했잖아요? 손진입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는 아니죠. 직진하는 차가 있으면 직진차에게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진입은 서로 보일 때죠. 2차, 서로 못 봤죠, 2차. 블박차는 2차를 못 봤고, 2차는 블박차를 못 봤고, 서로 못 봤습니다. 이건, 이번 사고는 직진 대 좌회전이에요. 항상 차 한 대가 양보해주니까, 나 그냥 들어가면 되겠지? 여기서, 요요. 또 하나의 차로가 있을 때, 여기서 차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좌회전할 때 조심해서 했었을 때는 아마 급했나 봐요. 뭐 애들이 어디, 좀 어디 학원을 빨리 가야 되는지 또는 애들 병원에 갈 때 그럴 때 급하게 막 가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좌회전할 때는 직진한 차 먼저 보내주고 안전하게 그리고 시야확보 안 됐을 때는 이 차가 멈춰주더라 하더라도 요 차 또 다른 차가 나올지 모르니까 시야확보 될 때까지 좀 들어가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또 요 차 하면은 빵 해서 나의 존재를 알려주면서 아, 경적 누르는 거. 외국에서는 경적 안 누르죠. 외국은 서로 양보 운전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적을 울려야 될 때는 울려야 돼요. 내가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안 보이기 때문에. 나도 안 보이고 상대도 안 보일 때는 그때는 가볍게 빵 해주는 그런 습관도 빵이 아니고요. 좌회전하는 차가 직진차에게 양보해야 됩니다. 직진차도 서둘렀죠. 다만 직진차 우선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직진차 30, 블박차, 좌회전차 70으로 보입니다.